국어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我读一下. 去哪儿? 火车站. 几点的火车? 11:35. 来得及吗? 还有半个多小时, 来得及. 我还是有点担心, 你能不能开得快点儿? 你放心吧, 不堵车的话, 保证1刻钟左右就到。谢谢。师傅，开出租车很辛苦吧？可不是，每天一大早就出来，晚上11、12点才能回家。每天开十几个小时，不觉得累吗？还好，习惯了。生意好吗？还可以。二，师傅，您开了几年车了？开了快10年了。开出租车以前，您做什么工作？我去过农村，当过农民，进过工厂。当过工人，后来我辞职了，去学开车，买了一辆二手车。这车看上去还很新，这是第二辆了。原来的那辆旧车坏了，这些年我挣了一些钱，就买了这辆新车。警察常常找你们的麻烦吗？哪里？我常常给他们添麻烦。三，你汉语说得很流利，哪里哪里？学了多长时间的汉语了？差不多半年了，才学了半年，就说得这么好，不容易。我来这儿以前学过一点汉语。来这儿以前你做什么工作？来这儿以前我是个警察，什么警察？交通警察。我当了20多年的交通警察，국어 본문을 읽고 있으면 돼요. 자, 국어 본문을 세번 이상 읽어보세요. 去哪儿？火车站。几点的火车？11:30。来得及吗？还有半个多小时，来得及。我还是有点担心，你能不能开得快点儿？你放心吧，不堵车的话，保证1刻钟左右就到。谢谢，师傅。开出租车很辛苦吧？可不是，每天一大早就出来，晚上11、12点才能回家。每天开十几个小时，不觉得累吗？还好，习惯了。生意好吗？还可以。师傅，您开了几年？您开了几年车了？开了快10年了。开出租车以前，您做什么工作？我去过农村，当过农民，进过工厂，当过工人。后来我辞职了，去学开车，买了一辆二手车。这车看上去很新，还很新。这是第二辆，这是第二辆。原来的那辆旧车坏了，这些年我挣了一些钱，就买了这辆新车。警察常常找你的麻烦吗？哪里？我常常给他们添麻烦。你看你说的很流利，哪里哪里？学了多长时间的汉语了？差不多半年了，才学了半年。
就说的这么好，不容易。我来这儿以前，学过一点汉语。来这儿以前，你做什么工作？来这儿以前，我是个警察，什么警察？交通警察。我当了20多年的交通警察。去哪儿？火车站。7点的火车。7:30来得及吗？还有半个多小时来得及。我还是有点担心，你能不能开得快点？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컴온 이, 1번, 1관. 자, 우리 진 선생, 김 선생님 읽을 수 있어요? 네. 자, 읽어볼게요. 去哪儿火车站？几点的火车？4:35。来得及吗？还有半个多小时，来得及。我还是有点担心，你能不能开得快点儿？여기까지. 자, 그리고 장 선생, 장 선생님. 예, 들립니까? 예, 들려요. 네. 네, 당신 봐. 부두쳐도 허 허중 이커종 저 저우 기도 쎄쎄 스부 쎄쎄 스부 개추추처 한신구마 김치 한신구바 커브시 메텐 이따조 추출라이 완상 스이얼땐 체능 대자 매텐 탈스 찍어 소시 觉得累不觉得累吗？不觉得累吗？太好，习惯了，生活吗？还可以。자, 여기까지 같이 뜻을 볼게요. 去哪儿？去哪儿？택시 기사들은 손님이 타면 첫 번째 요렇게만 질문해요. 주어도 다 생략하죠. 그냥 去哪儿？그리고 주어도 다 생략하고 동사도 생략해요. 火车站, 火车站. 근데 중국은 도시가 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도시 클 때는 저기 뭐야 남북 이런 게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沈阳라고 치자면 沈阳 北站 있어요. 그리고 沈阳站 응가 있고, 그렇습니다. 沈阳, 北站, 沈阳站. 다른 도시는, 北京, 예를 들면, 北京 西站. 北京 西站. 뭐, 北京 동, 北京 站.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几点的 火车? 几点的 火车? 요거 다 단답형이에요. 11:35, 11시 35분. 来得及吗? 자, 来得及吗? 무슨 뜻이죠? 来得及吗?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나요? 시간에 여유가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来得及吗? 자, 来得及의 반대말은? 그렇죠. 来得及의 반대말은 来不及가 돼요. 来不及 하면 시간에 여유가 없다. 还有半个多小时, 来得及 하? 아직 얼마 남았죠? 半个多小时 하? 还有 더 있어요. 더 있어. 얼마만큼? 半个多小时.
半个多小时 하면 30분보다도 좀더 많게 있다 이거죠. 半个多小时. 小时는 시간의 양이에요. 자, 1个小时 무슨 뜻이에요? 1个小时. 1个小时 하면 1시간이 되죠. 1个小时. 자, 2个小时. 2시간. 2个小时. 그러면 2시간이 되는 거죠. 8个小时, 8시간, 그렇죠? 小时는 시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자, 半个小时 아직 30분 넘게 있으니까 来得及, 시간 여유가 있다. 我还是有点担心. 난 그래도, 그래도요. 나는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된다. 我还是有点担心. 你能不能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뭐开的快点儿，打开的快点儿哈，조금빨리운전할 수 있을까요？여기서 快는 的를 사이에 끼고 快가 开의 정도를 보여줘요. 정도. 开的快하면 그냥 开的快하면 운전이 빠르다. 카이더 콰이야. 운전이 빠르다 이거죠. 자, 그럼 느리게 운전하다 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카이더 만가 되죠. 카이더 콰이, 카이더 만 이렇게. 뒤에 거를 정반 저기 뭐야 반 저기 반대어를 붙이면 돼요. 조금 빨리 운전할 수 있을까요? 네, 放心吧, 마음 놓으세요. 不堵车的话, 什么什么的话,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不堵车的话, 차가 막히지 않으면, 保证, 나는 보장을 한다. 뭘 보장하냐? 1刻钟 左右, 就到. 자, 就를 여기서 쓰는 이유는, 司机가 보기에, 화자가 보기에, 1刻钟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자, 화자가 보기에 2刻钟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2刻钟이 몇 분과 같아요? 2刻钟是 几分钟? 몇 분이죠? 15. 对, 哈? 15分钟. 2刻钟就是 15分钟, 哈? 15분이에요. 不堵车的话, 15분이면 도착한다. 谢谢,师傅, 开出租车很辛苦吧? 자, 이 바과 위에 있는, 你 放心 吧. 이두개 바, 뜻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른 분들은 같은 것 같아요, 안 같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예. 같아요? 안 같아요? 이두개 바가? 다릅니다. 자, 니 放심 봐. 여기서의 바는, 뭐냐? 일종의 권유가 돼요. 바의 역할 중에서 권유가 됩니다. 그리고, 카이 추추처 한 신고 봐. 이거는 일종의, 추측이 돼요. 추측. 택시 운전하는 거가 매우 수고스럽죠? 매우 힘들죠? 자, 다음에는, 이럴 경우에 可不是. 자, 이럴 경우에 可不是는 무슨 뜻과 같아요? 对。 对, 哈, 자, 对,과 같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可不是는, 是的, 과 같은 뜻입니다. 不是가 아니라, 是的, 对, 이런 뜻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이 맞아, 对, 很辛苦,가 되죠. 상대방의, 이럴 경우에, 可不是는 상대방의 한 말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을 한다는 거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晚上11, 12点, 12, 12点.
11시, 12시쯤 돼서야 才能回家. 자, 才를 쓰는 거는 과자가 보기에, 스지가 보기에 12点가 늦은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 그렇죠. 과자가 보기에 늦은 12点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이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화자가 생각하기에 12点이 일찍 이른 시간이라면 그러면 무엇을 써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화자가 생각하기에 12点이 이른 시간이다. 그러면 자이를 쓰는 게 아니고 지오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11시, 12시쯤 되어서야 집에 귀가할 수 있다. 每天开十几个小时, 열몇 시간이나 운전하는데, 不觉得累吗？반문이에요. 不什么什么吗？피곤하다고 느끼지 않나요？还好。자，还好，还好，무슨 뜻이냐？중국어로 풀이하면，对，还可以，还可以，그럭저럭 괜찮다，참을 만하다，习惯了。익숙해졌어. 生意 好吗？还可以。자, 일과에서 질문 있을까요? 이해 안 되는 거. 자, 없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男的要坐几点火车？他要坐，男的要坐几点火车？1:35。对哈，要坐几点火车？11点，35，11点35哈。到火车站需要多长时间？到火车站要多长时间？对哈，一刻钟。一刻钟哈。对哈。司机每天工作多长时间？司机每天工作多长时间？对哈。十几个小时，每日表示一日含量，每天工作多长时间？十几个小时，十几个小时，有人表示干。好了，这个到这儿哈，여기까지。자课文二，课文二，崔女士读一下啊，崔女士。师傅，您开了几年车了？开了快10年了。开出租车以前，您做什么工作？我去过农村，当过农民，建过工厂，当过工人。后来我辞职了，去学开车，买了一辆二手车。好，到这儿여기까지. 자, 周女士읽을 수 있어요? 주여사님. 예. 好，读一下，읽어봐요. 这次看上去还很新，这是第二辆的，原来的那辆旧车坏了。这些年我挣了一斤钱，就买了这辆新车。警察常找你们的麻烦吗？哪里，我常常给他们添麻烦。好了哈，여기까지. 자, 문장을 풀이할게요. 문장 풀이. 师傅, 그쵸. 남자가, 司机를 호칭하는 거는, 师傅라고 호칭합니다. 보편적으로 택시 기사를 호칭할 때, 이렇게 써요. 师傅, 师傅. 내 실생활에서는 중국에서 师傅가 두 가지가 하나 있죠. 이렇게 생긴
교과서 안에 나오는 이 실후가 있지만은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요 실후도 있어요.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위에 거 사용 안 할 것 같지만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해요. 자, 실후 민 카일러 지년 쳐라. 민 카일러 지년 쳐라. 자, 카이처 이게 패턴이죠. 이게 패턴이에요. 차를 운전하다. 그럼 카일러 운전을 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차를 몇 년 동안 운전했냐. 이 마지막에 르는 현재를 의미해요. 마지막에 있는 르는 현재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현재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현재를 의미한다고만 생각하면 되고 번역은 안 돼요. 즉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차를 운전했어요. 카일러 콰이 10년라. 사실 이게 르르 패턴인데 강의하면 좀 길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카일러 콰이 10년라. 운전을 했다. 거의 10년 동안 현재까지. 거의 10년 동안 운전했다. 카이 추조차 이첸 자, 什么什么 이전 하면 문장 속에서 시간 제시어가 돼요. 택시 운전하기 이전. 자, 그럼 비슷한 용법으로 자, 출판 이전 무슨 뜻이에요? 밥 먹기 전에. 对 하. 자, 출판 이전, 출판 이전 要先洗手. 对 하. 吃饭以前要先洗手, 밥 먹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 한다. 이렇게 시간 제시어의 역할을 조금 하는 거예요. 뭐뭐 이전. 택시 운전하기 전에 您做什么工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자, 去过,我去过农村. 过의 용법이 들어왔어요. 자, 过 앞에는 过 앞에는 동사가 됩니다. 동사. 자, 그러면 합쳐서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去过农村 농촌에 간 적이 있어. 当过农民 농민을 한 적이 있어. 进过工厂, 공장에 들어간 적이 있고, 当过工人, 노동자를 한 적이 있다. 后来, 후에, 我辞职了, 나는 사직을 했어. 그리고, 去学开车, 차 운전하는 거를 배웠다. 买了, 샀다. 무엇을? 一辆车, 차를 사는데 어떤 차냐? 二手车, 중고차를 샀어. 그래서 남자가 물었죠. 这车,이차,看上去, 외관상으로 또 보니, 외관상으로 딱 보니, 还很新, 아직도 꽤 새 건데, 아직도 꽤 새 건데, 这是第二辆了。자, 여기서 这, 이것은, 즉,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두 번째 차다. 原来的那辆旧车, 원래 그 낡은 차는 고장 났어. 原来那辆坏了，我这些年，有몇년 동안，我挣了一些钱， 돈을 어느 만큼 벌었어, 一些, 어느 만큼 벌어서, 그래서 바로 买了，샀어这辆新车，이새 차를。警察常常找你们的麻烦吗？경찰이 자주
너희들의 번거로움을 찾아주냐? 즉 너희들을 피곤하게 하냐? 나리. 나리. 자, 여기서 나리가 무슨 뜻이에요? 是란 뜻일까요? 아니면 不是란 뜻일까? 不是。不是哈，我常常给他们添麻烦。 내가 자주 그들에게 여기서 他们은 警察가 되죠. 添麻烦 그들에게 번거로움을 보태준다 내가. 자 질문 있을까요? 课文 2. 이해 안 되는 부분. 我 치고 농촌 하면 농촌에서 생활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농촌에서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거기서 생활한 적이 있다 이거죠. 거기서 생활하면서 농민도 한 적이 있다. 자, 없으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司机师傅 司机师傅开车以前做过什么？ 做过什么？他去过。做过什么？农民。那个强，当过农民，当过工人。现在这个车是新车还是旧车？ 现在这辆车是新车还是旧车？新车。现在这新车。新车。现在是新车。 现在这辆车是新车还是旧车？新车。警察对司机好不好？警察对司机好不好？好。警察对司机好不好？好。 对哈，好，好了，要给嘎吉这个到这儿。课文三，课文三，课文三哈，咋？课文三，张先生读一下，张先生。汉语学，你汉语学的很流利。 나리 쉬어로 도창 시대인데 하미로 차부도 반면로 최 쉬어로 반면 주 쉬어도 저머호 호 부룡이 好到这儿자 진先生 김선장님 네 开始。开始。
아니야, 아니야. 来这儿여기서부터아我来这儿以前嗯学过一点汉语来这儿以前你做什么工作来这儿以前我是个警察啊、什么警察哦、交通警察我当了已是多年二十多年的交通警察嗯很好到这儿哈여기까지자문법을풀이합니다你汉语说的很流利자동사는说가돼요자说의정도를보여주는단어는어떤단어예요流利流利가돼요流利가说의정도를보여줍니다정도아주유창하게말한다너는중국어를매우유창스럽게말한다나리나리자겸손이에요나리나리겸손입니다잘한진짜잘한것일수도있고못하는것일수도있지만은어쨌거나일종의겸손이에요学了多长时间的汉语了배웠어얼마동안의중국어를그래서얼마동안의중국어를배웠냐差不多半年了자난거의반년이죠才学了半年才를썼어요才学了半年才를썼다는거는司机가보기에半年이긴거예요짧은거예요짧은거그렇죠이럴경우에는司机가보기에半年이짧은기간이에요司机가보기에이半年이짧은기간이기때문에才를쓰는거예요그럼才가이게짧다는것나타내는거는시간의양을숫자를뜻하는단어가才뒤에갈때는才뒤에갈때는이시간이짧다는거를뜻해겨우반년밖에안배웠네就说的这么好벌써이정도로잘하다니不容易쉽지않는거구만我来这儿以前여기오기전에学过배운적이있어요남자가무엇을배웠냐一点儿汉语조금의중국어를来这儿以前你做什么工作여기오기전에무슨일을했었어来这儿以前我是个警察경찰이에요그럼什么警察경찰도경찰나름이잖아요그렇죠중국어는경찰도경찰나름이죠어느나라마찬가지지만은交通을관리하는거는그냥交通警察그리고뭐형사사건에저기조사들어가고그런것도있어요사회치안을유지하는것도있고그래서여기는交通警察교통경찰이다我当了나는했어자当了警察当了交通警察몇년동안二十多年的나는20몇년동안의교통경찰을담당을했다자提问질문있을까요어떤부분에이해안되는분안되는점질문없어요질문없으면이제제가질문합니다자잘듣고대답하시면돼요司机觉得男的男这个司机觉得客人的汉语怎么样
司机觉得他的汉语怎么样？说的很流利。对哈，司机觉得，男客人的，男客人的这个男的，哎，男的的，男자의，男的的汉语，男的汉语怎么样？司机觉得男的汉语，汉语怎么样？很流利。对哈，很流利。司机觉得男的汉语怎么样？很流利。在男的，汉语学了多长时间？半年了。对哈，学了多长时间？男的汉语学了多长时间？差不多半年了。对哈，司机啊，不，男的哦，原来是什么工作？男的原来的工作是什么？交通警察。对，男的原来的工作是什么？交通警察。交通警察。交通警察。好了，질문여기까지。자본문에대해서어떤부분이되든지질문이있을까요老师，差不多半年了，여기에서너안쓰면틀리나요差不多半年，你学了多长时间的汉语了？你学了多长时间的汉语了？差不多半年。러가있어야돼여기서러도마찬가지로현재를의미하죠말하는이순간까지말하는이순간까지半年가된다이게말에이게짧지만은사실은이게말을많이줄여진거예요만약에줄이지않으면그러면어떤패턴인지나와요만약에줄이지않으면我学了差不多半年了了패턴이죠我学了差不多半年了了패턴에서나오는了는생략불가무엇을하는데어느정도어 느, 정어느기간만어느기간정도어느기간을했다이패턴이러러패턴인데그래서패턴자체가러러가됐기때문에뒤에있는러는생략불가好了这个就到这儿没有提问就到哪里哪里有那个哪里哪里中村里老师哪里哪里你汉语说的很流利哪里哪里因为那可能겸손이에요겸손就什么意思呢不流利我说的不流利我说的不太流利이런뜻이라고생각하면돼요나리가원래그냥나리가면어디어디어디어디곳어느곳이런거아니에요그렇죠이게나리가어디란뜻도있지만은어떻게사용하느냐에따라서하나만있어도겸손을뜻할수가있어요하나만있어도겸손을뜻할수가있고두개사용해도겸손을뜻할수가있어요뭐어떻게파악하냐앞뒤문장을봐가지고파악해요예를들면지금봐그렇잖아요너중국어참유창하게잘해잘유창중국어를참유창하게잘하네요여기서절반아니어디예요그러니까아니잖아요그쵸그러니까아뭘요이런거죠뭐그저그렇게하는거죠뭐대단히잘한거아니에요이런뜻을이해하지중국어참유창하게잘하시네요어디예요이게또진짜장소물어볼수없잖아요그쵸자앞뒤상황에맞춰서
앞뒤 대화에 맞춰서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모든 단어는 모든 표현은 앞뒤 상황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문법 어림수 표현법. 어림수라는 것은 대략이에요. 대략. 대략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음이 뭐냐? 1.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이 다 대략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지가 지를 활용해서 대략을 뜻하는 방법. 지가 대략을 뜻해요. 대략. 근데 이럴 경우에 지는 보편적으로 2에서 9가지죠. 2에서 지 5가지. 중국어, 한국어 섞어버린. 对, 하? 자, 요거 읽으면서 번역까지 하시면 돼요. 谁做呢周女士 조여사님. 조여사님, 네? 요거 네. 읽으면서 뜻을 얘기해봐요. 요거. 못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장先生. 네. 방전리 지요 지거은 방 안에는 겨우 몇 명이 있다. 방전리 유시 지거은 방 안에는 10여 명이 있다. 방전리 유시 지거은 뭐야?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방전, 방전리 유시 지거은 뭐예요? 뭐라는 뜻인가요? 몇십 명이 있다. 몇십 명이 있다. 네. 자, 첫 번째, 주요 지거은 하면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몇 사람만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있다. 방전리 10几个人, 10몇 사람. 10몇 사람, 즉 10명은 넘는다 이거죠. 10명은 넘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방전리 10几十个人, 이거는 몇십 명이라는 거죠. 몇십 명. 그러니까 적어도 20명 이상은 되는 거죠. 有几十个人 하니까 20명에서 뭐 99명까지죠. 요 정도가 있다. 근데 10几个人 하면 10명에서 19명까지죠. 요 정도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자, 다음에는 두 번째. 또는 그 수를 초과한다를 뜻해요. 근데 또도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방전리 有 10多个人. 이 또가 잘 봐야 돼요. 또가 숫자와 양사 사이에 있어요. 숫자와 양사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10多个人, 방전리 有 10多个人, 이거는 10명을 초과한다는 뜻이 아니고 8명에서 한 12명 사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10多个人.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10명 초과한다는 뜻이에요. 10多个人. 좀 이런 뜻이 가까운 데. 방전리 有 10多个人. 我当了20多年的老师. 여기서는 我当了二十多年的。二十多年的。二十多年。哦，二十年쯤。 20년쯤 된다는 거예요. 3. 인접한 두 개의 숫자를 연이어서 사용해서 대략을 뜻하는 거. 3, 4个人. 3, 4个人. 방전리에요. 13, 4个人. 13명이나 14명 정도. 13, 4个人. 방전리에요. 3, 40个人.
30명 30명에서 40명 정도. 이게 뜻하는 겁니다. 좌우 차不多 快乐 이 표현을 사용한다. 방间里有 30个人左右 30个人左右 30명 하고 나서 앞 뒤에요. 30个人左右 그러면 25명에서 35명이라는 거예요. 我来中国差不多一年了，差不多一年了면 1년가 365일인데 365일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365일은 아직 안 된다는데 거의 365일 돼 가는 거죠. 我来中国快一年了. 이것도 마찬가지 快 거의 1년이다. 자, 요렇게 대략을 뜻합니다. 자, 우리 10분 휴식 시간 갖도록 할게요. 10분 휴식하고 나서 연습 잘한 거 볼게요. 10분 휴식 시간. 다시 수업 시작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나와들 보세요. 어디 갔어요? 마이크 켰어요. 마이크 켰어요.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우리 121회 하. 121페이지. 121. 121페이지 연습 문제. 제시된 숫자를 보고 어림수 표현으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38세에서 42세까지를 대략을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한번 표현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한 2분 후에 우리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다짜고짜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다 했어요?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못 다 했어요? 不知道.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자,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那位老师看上去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40岁左右 그래, 저 구체적인 숫자 나오면 안 돼요. 그냥 40岁 40岁 左右 하면 돼요. 40살 좌우 돼 보인다. 那位老师看上去40岁左右 아니면 40来岁 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40多岁 해도 돼요. 그렇죠. 那位老师看上去40岁左右. 那位老师看上去40来岁. 那位老师看上去40多岁. 都可以. 자, 二. 那个大教室可以坐得下多少人? 两三百个人。嗯，对哈，这个是两三百个人，还都得过。嗯，二三百个人，还都得呀，都可以哈。 那个大教室可以坐得下两三百个人，可以坐得下二三百个人，都可以。이거는 이번은 수를 연이어서 얘기하는 방법이죠. 자, 3. 他一个月挣多少钱? 挣多少钱？7000多块钱。嗯，对。7000多块钱，他们的呀。7000多块钱。嗯，근데 7000来块钱。
해도 돼요. 7000来块钱, 7000多块钱, 都一样, 都可以. 那 四, 十几瓶，十几瓶，十几瓶，十几瓶。四，他很能喝瓶酒哈，很能喝， 아주 잘 마세요. 每次 매번 매번 일반 보편적으로 또 能喝 什么？十几瓶，十几瓶。嗯，对，十几。 瓶, 10에서 19까지면 10几瓶, 10几瓶. 자, 답을 쓰시면 돼요. 누워서 해당 자리에다 답을 쓰세요. 2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써보시면 돼요. 다 썼어요? 네. 다 지우고. 응. 시량사 설명 좀 하겠습니다. 시량사라는 거는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게 시량사가 돼요. 동작이 지속된 시간을 표현하는 거를 시량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3분钟, 一个半小时，两个星期，六个月，四年等等。 자, 시량사의 형식은 동사, 시량사, 명사 이렇게 앞에는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앞에는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의 수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我们每天工作八个小时， 8시간씩 근무한다. 我们每天上4个小时的课， 틀은 上课가 돼요. 上课. 그럼 몇 시간 동안이냐? 4个小时的, 4시간의 수업을 한다. 我学过汉语,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 어느 기간만큼? 半年, 반년 동안. 이 시량사가 있어야 할 위치를 보셔야 돼요. 我学了, 나는 배웠어. 중국어를 얼마 동안? 반년. 요렇게. 자,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시량사는 일반적으로 대명사 뒤에 위치한다. 목적어가 대사가 아니라 저게 사람일 경우. 사람일 경우. 我们等了, 他, 그리고 나서 반天이 나온다는 거. 사실 문법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아닌 다른 강의 방법,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가 다른 거가 있는데 복잡하고 하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도록 해요.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간단하게 시량사의 설명을 좀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간의 양, 자, 어느 경우를 사용하냐, 어떤 표현에서 사용하냐, 누가 무엇을 하는데 어느 만큼의 기간을 했다. 요런 뜻을 표시를 할 때, 요런 뜻을 표현을 할 때, 이 시량사를 사용하게 돼요.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자, 네.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서 다쓸수 있는 게 아니고, 요런 뜻을 전달할 때만 시량사를 쓴다. 어떤 뜻? 누가 무엇을 하는데 어느 만큼의 기간을 했다. 패턴은 주어, 그리고 뭐 기타 뭐 부사 뭐 이런 거 따라오겠죠. 그러고 나서 동사가 돼요. 동사 그리고 나서 뒤에 목적어가 와요. 그리고 뒤에 동사 한번더 오고 그리고 르어가 와요. 되게 길어요. 요거는 문법이 되게 길어. 그리고 여기서 시간의 양이 들어와요. 시간의 양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르한번 와야 돼. 요런 르한번 와야 돼요. 자, 이거를 중국어로 가면, 자, 중국어로 안 가고 그냥 요렇게 놔둘게요. 자, 순서를 보면, 자, 누가 무엇을 한다 이거죠. 무엇을 한다. 그리고 어느 만큼의 기간을 했다가 되는데, 이 마지막 르는 현재를 의미해요. 현재. 이렇게 봐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죠. 자, 문장으로 갑니다. 문장으로. 자, 谁? 我. 무엇을 하느냐? 学汉语. 무엇을 해? 学汉语. 그리고 学了. 배웠어. 얼마만큼 기간? 2년了.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 무엇을 했지? 学汉语. 그리고 배웠어. 했다. 어느 만큼 기간? 2년. 2년 동안. 이 르어는 현재를 의미하고, 근데 이 르어가 없어도 말이 돼요. 我学汉语学了2年. 이건 또 말이 되는 겁니다. 러가 있냐, 러가 없냐, 이게 차이인데, 러가 있으면, 자, 러가 있는 경우, 전달하는 뜻은 오늘은 2021년 11월 10일까지예요. 자, 오늘 이날까지 역으로 거꾸로 가요. 2년이다. 그러면 2019년 11월 달 시작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굳이 10월 10일까지 이렇게 정확하게까지 계산을 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2021년 11월이니까 2년 하면 역으로 왜냐하면 이 마지막 러가 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는 2021년 11월 달이에요. 굳이 날짜까지는 알뜰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역으로 거꾸로 가서 그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작 시간이 2019년 11월 달이라는 거. 이게 마지막 르어가 전달하는 거. 마지막 르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에 르어가 없어요. 마지막 르어가 없는 거는 얘가 전달하는 뜻은 언제 시작한지 몰라. 언제 마치는지 몰라.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은 모르는데, 요 기간이 2년이라는 거는 확실해. 요게 전달하는 뜻이에요.
요 문장의 뜻과 요 문장의 뜻. 요거 정리를 하고 싶으면 지금 좀 써놓으세요. 이해한 거를. 지금 이해한 거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서서 까먹지 않아요. 다 정리하면 얘기하세요. 다 했어요? 네. 정리 다 한 거죠? 자, 그럼 다음 얘기해요. 근데 요 패턴에서 첫 번째 동사는 이 첫 번째 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렇게 남아요. 그냥 요렇게 남아. 마찬가지 두 개 패턴은 다 같아요. 여기서도 요거는 이 첫 번째 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는 생략 불가. 그리고 이 두 동사는 반드시 같은 동사여야 해요. 왜냐? 같은 일을 얘기하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첫 번째 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요렇게 남는 거죠. 우어,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 주어, 그리고 사물 목적어. 요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요 목적어가 이 자리가 사물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이해가 다 돼요. 별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근데 요게가 사물이 아닐 경우.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예예 예. 이해가 안 되면 그때 그때 질문하시면 돼요. 아니 그래야지 까먹지 않아요. 자, 사물 목적어는 아까 이어서 学한이 学了 이거 한 번에 들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좀 어려우니까. 여러 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모르시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요거가 되거든요. 요 이어서. 자, 첫 번째 동사는 버릴 수가 있어. 생략해요. 안 써. 요것도 마찬가지요. 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써도 없다고 칩시다. 요게 없어요. 생략을 했으니까. 그래도 문장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 나 중국어 2년 동안 배웠어. 현재까지. 나 중국어 2년 동안 배웠어. 요거가 됐는데 이거는 사물 목적어일 때. 네, 근데 이 패턴으로 따라가서 만약에 목적어가 사물이 아니고 사람이 될 경우에 요렇게 되면 자 여기서 똑같은 거죠. 나는 무엇을 했냐. 저 사람을 기다렸어. 얼마만큼 3년 동안 기다렸다. 똑같은 패턴이죠. 근데 목적어가 사람이에요. 이 패턴대로 가면 이 첫 번째 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똑같이. 그래서 생략해. 근데 이 첫 번째 동사 생략하고 나면 문제점이 누가 주어인지 누가 누굴 기다렸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기다렸는지 이제 분간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를 생략하고 나면. 그래서 첫 번째 동사를 생략하고 나면 어떻게 분간되냐. 이 대상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돌려야 돼요. 我等了他三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요거가 됩니다. 어쨌거나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요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가 굉장히 한번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사를 적당한 위치에 넣으세요. 이 부분 내용도 있고 예전에 배웠던 내용도 있고 이 괄호 안에 있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냐. 되게 종합적인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중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물으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한 네다섯 번 정도 물어봐야 기억이 돼요. 원래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워요. 다 한번 해보셨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1번 봅니다. 1번. 1번. 자, 요거 去年 어디다 둬야 돼요? 아, 去年 어디다? 맨 끝에 사다 타 다음에요. 맞아요. 응?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문장은요, 모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패턴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종합이에요. 다 거기 끼워 맞추면 또안 돼요. 그리고 去年은 저기 시간의 양도 아니에요. 去年은 시간 명사가 맞긴 하는데, 시간의 양은 아니에요. 자, 去年과 2년 같지 않죠? 2년은 시간의 양이에요. 근데 去年은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명사예요. 별개 문제예요. 자, 2. 이 上个月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상관이 다음에 일본 것도 같아. 타 상관이 자, 타첫 번째 일과 같죠. 타 상관. 타 상관이 다음 상관이. 자, 상관이란 단어는 시간 명사예요? 아니면 시간의 양이에요? 시간 명사. 그렇죠. 얘는 시간 양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시간 명사예요. 시간을 뜻하는 명사예요. 양이 아니에요. 지난달이니까. 양은 없잖아. 자, 산.
我们到机场，우리는공항我们到机场자15분钟以后15分钟以后도 시간은 양이에요. 그냥 명사예요. 시간은 양. 15분钟以后. 우리가 활동함에 있어서 시간은 양을 맞는데 여기는 그냥 시간의 부사, 시간의 명사예요. 나한테 있어서는 하나의 양이 되지만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데 어느 만큼의 기간을 했다. 그게 시간의 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간 명사로 돼 버려. 시간 명사. 어디 들어가야 돼요? 我们 15분钟以后. 对, 여기. 15분钟以后. 하나 시간 제시어가 되는 거죠. 시간 명사. 一个小时는 시간의 양이에요. 아니면 시간 명사가 될 거야. 시간의 양이요. 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데 어느 만큼의 기간을 했다. 그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비교할까? 1个小时以后과 1个小时는 달라요. 1个小时는 언제 사용하냐? 무엇을 하는데 어느 만큼의 기간을 했다. 1시간 잤다. 1个小时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시간 잤다. 그 이거 小时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 小时以后라고 안 해요. 그럼 이거 小时以后 이 이후가 들어가면서 하나의 시간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하나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양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 小时는 문장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마지막. 마지막이요. 맞아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我们大概还要等一个小时. 자, 5, 반년.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는? 选了 반년. 选了 반년 하니요. 그렇죠. 얘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그 패턴이에요. 시간의 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리오. 끝에. 한 시간 对, 看一个小时, 여기 들어가야 돼. 요것도 시간의 양이에요. 7点에서 8点까지, 이런 거 두고 얘기하는 거죠. 看一个小时电视, 여기 들어가야 돼.
자, 7번. 7번은 일종의 예외인 경우예요. 어디 패턴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일종의 예외의 개별적인 경우예요.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는 7번은 감으로 해야 돼요. 1, 2, 3, 4, 5, 6. 얘도 시간의 양인데 얘는 여기 들어가야 돼. 르가 앞에. 我来这儿三个星期了. 문법에서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가 없어요. 그냥 감이에요. 자, 다음에 빠 한번 봐봐요. 빠. 多长时间了？你工作多长时间了？多长时间？你시간의 양을 물어보는 단어니까 시간의 양이 어디 들어가면 얘도 어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디 가야 될까요? 너 앞에. 너 앞에? 응. 你搬到这个公寓多长时间了？你搬到这个公寓多长时间了？ 7번과 8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1, 2, 3은 같은 계열의 문제고. 4, 5, 6는 같은 유형의 문제고 7, 8가 같아요. 7, 8. 자, 9. 지금도 예외에 속해요.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자, 我大学毕业三年了. 여기 들어가야 돼. 7, 8, 9는 그래도 흡사하죠. 7, 8, 9는 흡사해요. 자, 요거를 답으로 쓰시면 돼요. 다 썼어요? 지울까요? 지울게요. 자, 요 문장.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坐出租车的时候 我喜欢跟出租车司机聊天，这是练习汉语的好机会，也是了解普通中国人的好机会。出租车司机的工作很辛苦，无论春夏秋冬，无论刮风下雨。 每天都要开十几个小时的车，
但是我感到他们大多很喜欢自己的工作，他们的工作也都很努力。 他们工作，이 뜨는 빼야 돼요. 말이 안 돼. 他们的工作가 아니라 他们工作也都很努力. 이렇게 해야지 말이 돼요. 자, 요 문장을 한세 번 읽으시면 돼요. 我喜欢的是红，我喜欢跟车主车东聊天，了解不同中国人的好机会，也是了解普通中国人的好机会。微论说自己的工作很辛苦，微论微论微论微论春夏秋冬。 微论，刮风下雨，下雨。无论，无论，无论，无论，无论。我坐车的时候，我每天都要开10几个小时的车，但是我感到，感到，感到，他们。 他们大多很喜欢自己的工作。春夏秋冬，无论刮风下雨，每天都要看，他们工作也都很努力。他们大多很喜欢自己的工作。 他们工作也都坐车的时候，我喜欢跟车主司机聊天，这是联系和你的好机会，也是去了解普通中国人的好机会。车主的自己的工作很辛苦，无论。 春夏秋冬，无论风下雨，每天都要开10几个小时的车，但是我感到他们大多很喜欢自己的工作，他们工作也都很努力。坐出租车的时候，我喜欢跟出租车。 司机聊天，这是联系汉的好机会，也是了解普通中国人的好机会。出租车司机的工作很辛苦，无论春夏秋冬，无论刮风下雨，每天都要开10几个小时的车，但是我感到。 他们大多很喜欢自己的工作，他们工作也都很努力。嗯，好，자 우리 읽으면서 뜻을 한번 얘기해 봐요.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林女士读一下。坐出租车的时候，我喜欢跟出租车司机聊天。 택시를 탈 때 나는 택시 기사랑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한다. 저시 렌시 하니다 하우 지휘. 예시 려제 푸통 중고런 더 하우 지휘. 이것은 중국어를 연습하는 데 좋은 기회이다. 또 중국 사람들과 보통 중국 사람들의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이다. 출주처 실지더 공조 헌신쿠 울릉 춘샤 치우동
울릉과 펑샤 위 매텐도 야오카이 시지거시아오시다 쳐. 택시 기사들의 일은 매우 힘들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매일 15시간 동안 운전을 한다. 당시 我们大多很喜欢自己的工作. 탐험 공조에도 헌 누리. 그들은 자기의 일을 매우 좋아한다. 그들은 일도 매우 열심히 한다. 다 맞았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什么什么的时候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할 때. 그렇죠. 뭐뭐를 할 때가 돼요. 뭐뭐를 할 때. 坐出租车的时候, 택시를 탈 때. 자, 그러면 吃饭的时候, 뭐죠? 吃饭的时候. 밥 먹을 때. 吃饭的时候. 자, 开车的时候. 운전을 할 때. 开车的时候. 자, 睡觉的时候. 잠잘 때. 睡觉的时候 이렇게 사용해요. 하나의 시간 제시어가 돼버려요. 택시를 탈 때 我喜欢 나는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 我喜欢什么? 聊天儿。我喜欢聊天儿。 跟谁聊天啊? 跟出租车司机。 택시 기사와. 자, 这是这个 뭐냐? 聊天儿。 这是练习，这是什么好机会？什么好机会？练习汉语的。还是好机会，什么了解普通中国人的。자 여기서 了解는 자세히 아는 거죠. 평범한 중국인을 자세히 알아가는 좋은 기회다. 出租车司机的工作很辛苦，很累，对啊，很累，아주 피곤해. 어느 정도로 피곤하냐? 无论 春夏秋冬, 春夏秋冬을 막론하고, 无论 刮风下雨,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을 막론하고, 每天都要开 开什么开车？多长时间？얼마만큼기간？多长时间？十几个小时。十几个小时。여러분들시간？但是我感到나는느낀거야어떻게他们자他们是谁？司机。司机。他们是谁？对，司机。他们大多什么意思？ 大部分，对，大部分，대부분，大部分很喜欢自己的工作， 본인의 일을 좋아한다. 他们 工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주술구가 他们 工作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단 말이죠. 주어과 수어가 합쳐진 거예요. 주어와 수어가 합쳐서 하나의 구가 돼가지고 이거를 주술구라고 해요. 주술구가 이 큰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他们 工作很努力, 아주 열심히. 자, 질문 있을까요? 有没有提问? 없습니다. 没有的话今天学到这儿下星期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라 수고하셨어요. 신고라. 再见. 再见. 好的.